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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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특별히 먼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. 당신은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인 좀도둑입니다. 아니 중요한 임무까지 좋은데 왜 그 호칭을 그 좀도둑 같은 히든 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. 함께 할 분이 더 있습니다. 게스트구나. 게스트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혼자가 아니구나. 뭐야? 한 명 있어 지도. 사실 혼자는 약간 뭐 불안할 수 있는데 둘은 자신 있습니다. 그럼 뭐 형이랑 나랑 둘이 좀도둑이래 좀도둑. 어 진짜? 아 나 좀도둑 스타일 아닌데. 큰 거 붙이는 스타일인데. 아, 내가 보니까 그 호칭은 중요하지가 않아. 뭐야? 어?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. 아니 왠지 아 형 아, 뭐야?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좀도둑 스타일이긴 한데 뭐야? 아니 내가 보니까 다인 거 같아. 아니 이게 다 도둑인가 본데. 이제 알겠다. 문제 조각이 맞춰졌어. 시간이 없어 빨리 봐봐. 성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자 일단 오늘 공식적인 룰은 좀도둑을 잡아라 라고 일단 갈 건데 사실은 오늘은 그동안 능력자 김종국 씨를 상대로 2대1로도 3대1로도 당해내지 못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한 특집 7대1로 대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잡아라. 아니 저 기분은 좀 나쁘네. 7대1로 대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잡아라. 기분은 좀 나쁘네. 7대1. 아니 7대1은 너무하지. 이겨도 기분 좋은 거야 뭐야. 이거 너무 무시를 하시네. 아니 이겨도 문제야. 우리도 눈치챌 수 있어요 저도. 또한 여러분은 최종 투표까지 7명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요. 최종 투표는 김종국 씨의 표만 유효하며 7인 모두 검거되지 않을 경우 김종국 씨 혼자 물폭탄 벌칙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디자인의 새 신발을 상품으로 드릴 겁니다. 원하는 디자인? 그거보다도 혼자 물폭탄 맞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.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검거될 경우 새 신발 상품은 김종국 씨만 지급되며 여러분은 모두 물폭탄 벌칙과 함께 대표 1인이 김종국 씨에게 곤장 한 대 맞습니다. 곤장까지? 그럼 잘 중간에도 잘 보여야겠네 종국 형한테. 자, 아니 뭐 우리 대표는 정해져 있어요. 누구야? 주석씨 씨죠. 왜냐면 제일 큰 형이시고. 아니 큰 형님이시고. 아니 당연하죠. 가라고? 훔칠 물건은 바로 김종국 씨의 신발인데요. 에? 에? 신발? 오프닝 때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할 겁니다. 식사를 하는 동안 김종국 씨의 신발을 훔쳐 들키지 않고 지정된 차량에 숨기시면 됩니다. 우리 팀인 거잖아요. 우리 팀인 거죠. 아,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단, 도둑질은 한 명씩 릴레이로 진행해야 하며 한 사람이 바닥에 놓인 종국 씨의 신발을 짠 신발장의 제일 윗칸에 한 명이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이 한 칸씩 아래로 이동을 해서 신발을 차에 옮기시면 됩니다. 와, 이거 100% 걸려. 이거 시작부터 걸려요. 사람 또 피말려 김종국이. 야 표정 연기 잘해 니네. 형이나 잘해 형이나. 어 스트레스 받아 벌써부터. 준비해. 어? 추가 촬영 준비해. 오프닝 걸려 오프닝에.